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 USG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지진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져서 2017년 6월 이후 볼 수 없었던 높은 지진 발생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유타대학교 지진계 관측소는 1008개의 진동을 기록했지만 모두 경미한 규모로 등록되었다면서 가장 강력한 지진은 옐로스톤 호수 아래 17.7km 깊이에서 규모 3.0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USGS에서 설명하기를 이 수치는 잠정적이며 7월 16일부터 수십 차례의 소규모 지진들은 추가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11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2017년 6월 이후 한달 동안 가장 많은 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토의 3분의 1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슈퍼 화산의 폭발 가능성이 최근 과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옐로스톤 화산의 폭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란 무시무시한 수식어답게 폭발이 발생할 경우 미국 영토의 66%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옐로스톤 국립공원 땅 밑에서 끓고 있는 슈퍼화산의 폭발 가능성은 과거로부터 자주 나오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슈퍼화산이 폭발하면 1980년 폭발한 세인트 헬렌스 화산 위력의 1000배 이상을 웃돌 것이라고 합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34명이 죽고 3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숲 26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손실을 불러일으킨 폭발이었습니다. 이 폭발의 1000배 정도의 위력의 폭발 가능성이 과거에도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최근 옐로스톤 근처의 아이다호와 와이오밍주 등에서는 계속되는 군발 지진들로 인한 걱정이 많습니다. 옐로스톤 화산은 지난 210만 년간 세 번의 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슈퍼 화산이 폭발할 경우 터져 나온 용암대와 독성 대기가 하늘로 치솟아 반경 1600km까지 화산재가 퍼져서 3m 이상 쌓이면서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사실상 죽거나 멸종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